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이번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앞에 이렇게 예쁜 불티들이 있습니다. 네, 장작불로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하나 뽑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앨범 소개. 참, 저의 이번 정규 2집 앨범은요,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분위기의 멜로디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가사는 전체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가사들도 있고, 또 뭔가 나에 대한 가사들도 있고, 다양한 가사와 장르의 곡들이 모여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수록곡은 총 12곡.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두 곡은 미리 만나보셨던 사계랑 블루라는 곡이 또 포함이 돼 있어서 신곡은 총 10곡입니다. 타이틀곡 소개! 타이틀곡은 불티, 영어로 spark. 네, 불티라는 곡은요, 말 그대로 작은 불씨, 불티를 의미를 하고요. 뭔가 내 안에 있는 작은 불티가 큰 불이 되는 그런 뭔가 과정을 예쁜 노랫말로 표현한 곡이고요.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의지와 또는 열정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되게 뭔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의지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통해서 조금 용기를 얻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도 또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 곡이. 다음은 최애 곡. 이번 앨범의 최애 곡은요, 그래비티라는 곡인데요. 선공개를 했었던 곡이기도 해요. 제가 콘서트하면서 공연장에서 들려드렸던 곡인데, 일단 많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 공연장에서 들려드렸을 때도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아끼던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규 앨범에 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이유는 전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좋아하는 가사. 좋아하는 가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비티의 가사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Find Me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서 추락 따윈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추락해봤자 나한테는 의미 없다, 좀 희망적인 그런 가사일 수도 있고, 전 그 부분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취니까. 녹음 앨범 준비 에피소드. 저는 앨범을 준비할 때 되게 그냥 조용하게 준비를 해서 사실 막 우당탕탕한 에피소드는 없어요. 꽤 오랫동안 준비했던 앨범이고, 정규가 나오기까지 뭐 공연장에서 미리 곡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그 안에 뭐 싱글 앨범도 나왔었고 했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 과정과 저의 다양한 감정들이 좀 모여서 수록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의 정서가 좀 담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앨범은 좀 뭔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저스러운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SNS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잘 뭔가 설명해드리고 공유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필라테스 하는 사진 올리면서 파이어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의미의 사진을 한장 게시를 하면서 제가 불 이모티콘과 함께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스포일러 영상과 함께 공개가 또 되면서 스포 아닌 스포가 그게 돼버렸어요. 네, 이번 앨범은 뭔가 불과 또 연관이 있기도 하고 해서 불티 덕분에 일단 이렇게 멋진 불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번 정규 2집 오래오래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낸 앨범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음악적으로도 공유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앨범을 계기로 좀더 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음악적으로도 생각 많이 하고 노력하는 태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불티 많이 사랑해 주세요.